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틀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에 성령 충만함 받아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못된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지은 죄, 나쁜 생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용서받고 회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노력하며 조금씩 주님의 모습에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부모를 주시고 새해 연애를 주시고 기독교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일평생 받으며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이 신앙 개성을 위하여 평소에도 기도하는 모습과 성경 보는 경건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부모 되게 하시옵소서. 가장으로서의 사명과 아내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을 빛이 되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장신의 가정들에게 인도하시옵소서. 방에 세우신 주의 종 유상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양락이 되어 상한 마음이 위로함받고 절망과 힘든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 주님의 온유함으로 풀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남아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주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장신의 온 성도들이 그 지체가 되어 함께 연결하며 함께 아파하고 서로 사랑하며 몸된 교회가 건강히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의무보다는 겸손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청년들의 취업과 학생들의 진학, 자녀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필요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들의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시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원 찬양대가 흑성을 불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원 성도들 은혜 가운데 듣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버지께서 특별히 좋은 엄마 아빠 되시고 좋은 자식들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실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은 인물이 있는데 사울 왕입니다. 단지 사울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든 가정이 다윗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 하나를 두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목숨 걸고 죽이려고 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사울은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큰딸 멜라비 있는데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이면 딸 멜라비를 내 아내로 주겠다고 했죠. 근데 다윗은 그대로 믿고 했지만 사울은 욕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둘째 딸 미갈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버지와 딸이 갈라지게 되죠. 원수가 됐습니다. 다윗 앞에서 갈라진 사울의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사울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았더라면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 사울의 가정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미움도 받는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만 받아오고 싶다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온 가정이 다 예외 없이 다 나를 사랑하고 없습니다. 그러면 요나단과 같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한 사람 아직 죽지 않았을 테니까 친구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러분을 좀 눈물게 올 정도로 사랑하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온 가정이 전체가 한결같이 사랑하는 경우도 그렇게 찾고 계시고 한 사람이 끝까지 어렸을 때 백복 친구, 소꿉 친구였을 때부터 이날 이 순간에 여기까지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사실 그런 친구도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달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역경과 어려움과 좌절만 준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도록 또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좋은 쪽으로만 가면 기고만장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내일을 알고 그러면 교만해져서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내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행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려고 아무리 머리를 공부하고 짜내도 인생을 예측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거의 2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연말에, 그러니까 2020년 데려오기 전에 2019년 연말 정도에 학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2020년부터는 코로나가 강타해서 세계가 어렵게 빠질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학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습니까? 큰 것도 다스리시고 작은 것도 다스리시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죠. 처음에는 전쟁터에 나가지 못해서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정말 이런 처우의 기회를 내가 놓치다니 참 아버지도 그렇고 인정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어쩌면 좋을까 했는데 마침내 마지막 구원투수로 하나님이 전쟁에 투입했습니다. 아무도 대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사울이 허락을 마침내 받고 골리앗을 죽이려고 나갈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저 거인 장수만 끝내면 내가 앞으로 왕이 되는 길이 탄탄대로가 열릴 거예요. 아 이제 왕 앞에서 내가 인정과 사랑을 받고 나야말로 참 내가 죽으면 나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인물이구나. 그렇게 왕의 칭송과 칭찬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삶을 살며 하나 꼭하면 또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겁니다. 또 극복하고 나면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산을 혼자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걷는 거지. 혼자 걷으면 힘들어요. 못 가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승리한 군대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군대가 돌아올 때 대대적인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각 지역에서 여인들이 그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이 소복, 경세 이런 간단한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사울 왕을 영접하면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칭송을 하였습니다. 기뻐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사울왕을 환영하는데 라는 단어도 주목하신 거라고 사울왕을 환영하는데 7절에 여인들이 뛰어오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여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의 천들이요 천들이요 그래서 천천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다윗은 그의 만들다 만만 그래서 만만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다 기뻐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는데 사용한 인물들 즉흥 가사로 만들어서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이 만만천천이라는 단어에 그냥 비위가 상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거기에도 누가 장수 중에 누가, 백성 중에 누가 왕이요 어린 당시 엄청난 업적을 세웠고 전공을 세워 오늘 이와 같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해야 합니다. 아니 자기 왕가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아무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다윗이든지 다윗 주변의 사람이든지 그 환송식에 참여해서 환영하는 인파들도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와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와 춤추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너무 마음이 상했던 것이죠. 사실 원래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사실 6절 말씀은 맨 앞에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1절에 나오지 않고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기침적으로 언급한 다음에 이 내용을 기록을 함으로써 사울이 다윗 때문에 얼마나 이때부터 다윗이 안 되기를 원하고 망하기를 원하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잘해주는데 속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망하기를 원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여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비한 길은 험난한 고난이 되겠습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험난한 고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험난한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네. 바로 17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사랑, 생명같이 사랑하니. 여기 요나단의 마음, 다윗의 마음,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마음, 생명, 사랑. 마음, 생명, 사랑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영혼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영혼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뿅받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모든 백성들의 관심과 환영을 받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요나단이거든요. 다윗의 일전에 블레셋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운데 그 내국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예 내국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요지를 점령하고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절벽을 기어 내려가서 또 절벽 타고 올라가서 블레셋의 숨이 되는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블레셋 군대를 혼비백산하게 흩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대승을 거두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실 사람들의 관심은 왕자인 사울이 아니라 왕자인 요나단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랑할수록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겠죠. 이 천하에 이런 바보가 있죠. 우리 가운데 이런 바보가 있나요? 내가 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걸 보고 나 참 나를 인도하는 당신을 보면서 내가 참 감동을 받았다.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목숨 걸고 내 목숨으로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듯이 내 영혼을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한 마음을 모습. 다윗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많은 차이는 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윗은 군에 입대할 나이가 안 됐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군에 입대해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한 10살 정도는 안 났을 거죠. 저는 한 5 정도 그 정도 났을 거죠. 왜냐면 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이 나이가 어렸거든요. 요나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선물입니다. 사울로부터 미움과 증오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목숨 걸고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야말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하나님 원래 요나단이라는 말이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의 선물.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선물이 요나단이죠. 그는 일시적인 선물이 아니라 영구적인 선물.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는데 요나단은 자기가 다윗을 사랑해서 얻을 유익이 더 많습니까? 잃어버릴 유익이 더 많습니다. 그가 받을 해가 더 많습니다. 해가 더 많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버지가 요나단한테 안전발을 굉장히 정신 나간 국회가 잘 되면 너가 다음 왕이 안 되니 넌 그 머리가 그 정도도 안 들어가?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한 번은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신하들의 비밀 명령이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서 들판에 있게 하고 아버지하고 담판을 줬어요.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아십니까?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며 이르되 원하는데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것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나이까. 그러니 요나단의 말을 듣고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안 죽이게 내 미세 할게 하고는 조금 있다 말은 또 맹세.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사울만큼 맹세를 자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만큼 사울은 맹세를 엄청 하겠는데 사울이 맹세를 지킨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맹세 잘한 사람 믿지 마세요.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놓고 맹세하고 뭐 내가 맹세하고 얘기하는데 거짓말로 맹세를 하는데 그런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산상수원에서 거짓말을 그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냥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냄새를 했던 뭐 그 내용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기도 6절에도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냄새가 납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죠. 그래서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다윗을 한번 만나게 될까지 그런 변화 없이 끝까지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한 것이 맞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요나단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에 비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은 다윗을 대하는 사울은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잘해주고 뒤에서는 저거 망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이면 드러나니까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는 겁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그를 사위로 삼고 면세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사울 왕이 다윗에게 보상한 게 있습니까? 다만 이제 파타임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 왔다 갔다 양도 키우고 왕도 섬겼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집에 안 들어가고 왕궁에 머물러 있어서 이제 여기 군대 장관도 세금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좀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18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러니까 천부장의 직책이 더 높습니까? 군대의 장이라는 자리가 더 높습니까? 사실 천부장의 직책보다 군대의 장이라는 군사령관이라는 것이거든요. 군사령관.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사울 자기가 다윗을 미워한다는 것을 내색하지 않고 결국 겉으로는 잘해주고 잘해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당시 입장에서는 요나단이 나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왕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왕을 얼마나 좋겠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주는데 여인들이 뭐 확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을 환영했다고 그랬지 다윗을 환영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라는 것이죠. 다 지금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울이라는 나라는 사울은 꼭 단 하나에 꽂혀가지고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 말 한마디에 꽂혀요. 열 마디에 꽂히는 게 아니라 한 마디에 꽂힙니다. 최근에 그 어떤 학자가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두 명의 학자가 그 연구를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요. 그 부정성의 편향이라는 그 책으로 아까 좀 읽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책을 한번 읽혀봤는데요. 거의 뭐 학술 논문 수준인데
그걸 좀 정리했었는데 그 내용에 정말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부모님들이 마음에 둬야 될, 또 부부가 마음에 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 본문과는 관련된 그게 뭐냐면요, 이 계속 잘 되잖아요. 다섯 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다섯 번 잘해준 거를 기억할까요? 한 번 뭐라고 한 거를 기억할까요? 왜 얘기 안 하시나요? 네? 다섯 번 잘해준 거를 기억하고 한 번 그런 건데 뭐 내가 마음 상할 것도 없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섯 번 잘해준 거, 네 다섯 번 잘해준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하나 붙잡고 그때부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섯 개, 네 개 잘해준 거 다 잊어버리고 그거 하나 거들 또 얘기하고 또 지나가다가 또 얘기하고 그러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부모가 너 인마 내가 잘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 그 말하는 부모 자신도 남이 잘해주는 배우자가 자기 다섯 개를 의식하고 한 개 좀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마음 상하는 게 아니고 그거 붙잡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자식에게 부부에게 상처가 되는 그 하나를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다섯 개 그거 잘하는 것보다 다들 해야 되지만 오히려 다섯 개 정도 못하더라도 그거 하나 안 하는 게 현상을 주셔도 됩니다. 미운털 바뀌지 않는다. 내 아들 딸 배우자 그거 어렵네. 빠질 수 있는 게 잘해줬는데 인간이라는 건 계속 거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탁 내려오니까 이 앞에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당신 잘못한 게 당신 잘못한 게 있다면 사울하지 못한 것을 한 것입니다. 당신 그냥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요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 내게 오늘 요나단과 같은 사랑해 준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가 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계획하고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님은 사랑을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사랑을 받은 다윗보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서야 된다. 있습니까? 네. 세상만 보면 그러나 다윗 앞에서 사울의 가정이 갈라졌다면 오늘 이 시대에 다윗 자손이며 다윗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정이 갈라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가정, 믿는 가정, 믿지 않는 가정.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윗 앞에서 가정이 갈라져서 가정이 불행했던 오늘날 가정이 예수 믿지 않아서 갈라진다고 이게 얼마나 고통이냐. 그래서 특별히 가장 내려 온 가정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온 가정이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통일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 속에서 살아
살아가는 가장 복된 아름다운 가정을 주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전개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면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게 동료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Gracias.